가수 유이열에 이어 가수 이적이 표절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이적의 히트곡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도마 위에 올랐죠.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13년 이적이 발매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브라질 가수 라이문도 파그네르의 곡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5년 라이문도 파그네르는 루비 그레나를 발매한 바 있죠. 표절 논란에 휩싸인 두 곡을 감상한 네티즌들은 전반적인 멜로디 라인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몇몇 이들은 비교적 최근 곡인데 충격이다. 도입부부터 비슷하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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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이 너무 똑같다 라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현재 이적은 표절 의혹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유희열도 잇따른 표절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던 바 있었죠. 논란이 일자 유희열은 유사성을 인정하며 빠르게 인정했었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라며 고개를 숙였었죠. 이런 유희열에 이어 이적까지 같은 논란에 휘말리자 네티즌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적과 유희열 모두 서울대 출신이고 소속사 또한 안테나로 같은 회사 소속이기에 네티즌들은 고학력 다 필요 없네, 결국에 표절할 거, 안테나 폭망했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